인생의 반 이상을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며 살아온 제게도 작은 나라 스위스가 가진 거대한 힘은 늘 궁금한 대상입니다. 유럽의 중부 내륙에 위치한 스위스는 남한의 절반 크기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780만 명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빼어난 자연환경을 발판 삼아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했죠. 놀라운 건 이들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발 3,000m 이상의 산 정상까지 연결된 기찻길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스위스의 저력을 실감케 하는데요. 4,000m급의 명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는 아담한 마을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1년 내내 알프스의 웅장한 산과 빙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겨울 스포츠의 메카. 체르마트로 먼저 향해봅니다. 체르마트는 반경 1km 내외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돌아볼 수 있는데요. 산 위에서 내려봤을 때 느꼈던 조용한 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을. 하나같이 스키와 겨울 하이킹을 즐기러 온 여행자들입니다. 과연 그 유명세가 실감이 나는데요. 이 스위스답지 않은 풍경입니다. 뭐 엄청나게 사람이 많네요. 스위스는 항상 이 뭔가 한적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는 완전히 예외네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풍경이 눈에 띕니다. 워낙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다 보니 하나같이 아이들을 썰매 위에 태우고 다니는데요. 아이들에겐 마을 전체가 썰매장이자 놀이터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 스위스에서만 볼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 있는데요. 시내에서의 속도 제한은 20km. 버스와 택시를 비롯해 이곳의 차량은 모두 전기 자동차입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약간 흔들리는 건 있는데 승차 가면 괜찮습니다. 뭐 워낙 차가 늦게 달리니까요. 그리고 소음도 이렇게 전기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약간 들립니다. 근데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기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겠죠. 체르마트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 것은 벌써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알프스의 경관을 망치는 공해와 매연을 없애자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의했다는데요. 한 가지 허용된 다른 종류의 차가 있다면 바로 마차입니다. 덕분에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광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죠. 아, 참 예쁩니다, 집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고색창연한 맛과 어떤 알프스의 그 자연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네요. 체르마트 구시가지에는 스위스 전통 가옥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그 역사가 16세기에서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층은 돼지우리였다네요. 돌과 목재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가옥은 친환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평한 돌로 엮어 만든 노아 지붕은 폭설에 견디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체르마트는 이 전통 가옥 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호텔이나 상점도 같은 방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집에 한눈을 팔다간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지기 십상이겠죠? 마을 입구에는 눈에 띄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울리시 인더비넨, 10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전설적인 산악가이드인데요. 마토호론을 무려 370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마토호론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영봉이죠. 알프스의 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이곳에선 흔히 영화사 로고로 알려진 마토호론이 아닌 그 뒤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글라시어 파라다이스역. 마토호론 전망대입니다. 눈앞으로는 해발 4,000m급의 설산과 빙하지대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위스에 걸쳐 펼쳐진 38개의 알프스 봉우리들. 그 중에서도 우뚝 솟은 봉우리가 바로 마토호론인데요. 해발 고도 4,478m. 마토호론은 세계에서 높이로 손꼽히는 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이 거대한 바위산을 오르다 수많은 산악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장엄한 대자연을 바로 눈높이에서 마주하고 있노라니 인간의 도전에는 과연 한계가 있는 것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곳이 모습을 잘 안 드러내죠. 근데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데 올라오면 되게 구름이 껴있고 한데 아주 오늘 뭐 너무나 화창하고 그 다음에 이 알프스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풍경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수만 년 세월을 간직한 빙하와 설산의 모습 앞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전망대의 바로 아래편에는 빙하를 깎아 만든 세계 최고 높이의 얼음 동굴이 있습니다. 알프스에서도 가장 긴 빙하천인 알레치 빙하의 밑부분인데요. 빙하 표면에서부터 자그만치 15m 깊이입니다. 이는 1934년 빙헨과 그린델발트라는 두 명의 산악 가이드가 만든 건데요. 곳곳에 얼음 조각상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르마트의 전통 가옥과 생활상을 담은 다양한 얼음 조각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알프스의 청정 자연을 상징하는 멸종 위기 동물 아이백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빙하가 매년 약 50cm씩 움직이고 관광객들의 체온으로 얼음이 녹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수 작업을 한다는데요. 자연을 활용해 뛰어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낸 스위스인들의 아이디어가 놀랍습니다. 네, 여기 지금 와 있는 곳은 만년설 언대 밑으로 동굴을 파서 뭐 각종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긴 재밌게도
이제 얼음 동굴이 있습니다. 그 미끄럼을 타는 이런 기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타고 지금 제가 내려갈 겁니다. 글쎄요, 아주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이걸 타고 까마득한 옛날에 탔죠. 어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경사가 되게 가파른 것 같아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드디어 출발입니다. 이건 제 나이에 탈 거는 못합니다. 제 나이에 탈 놀이는 아니네요. 아이고, 저 얼음에 부닥치는데 약간 아프네요. 아이들은 뭐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 스키 강국 스위스에서도 체르마트는 가장 긴 슬로프를 가진 스키장으로 유명합니다. 장장 17km에 달하는 슬로프를 타고 알프스의 절경을 만끽하는 사람들. 덕분에 인구 5천에 불과한 이 작은 마을은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면 스키장은 문을 닫습니다. 제설 작업을 위해서죠. 길내는 제설차 무한 궤도 트랙 차량을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넓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 빌라는 아바지 디테이클리. 미스미트나흐트. 미스미트나흐트. 야, 이불 시던데? 이불 시던데? 7.5 hours. 아하. 7.5 hours. 세계 최고의 슬로프를 위해 다른 곳보다 이른 시간에 작업을 시작한다는데요. 제가 여기 동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이 슬로프를 준비하는 제설차 그러면은 그냥 여기 직원들이 이 슬로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될 텐데 여기서는 또 요것을 관광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타고 있는 거고요. 스위스 사람들의 그 참 아이디어가 재미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진군하는 탱크 같은 모습 때문에 제설차는 일명 슬로프 탱크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키로는 갈 수 없는 오직 제설차만 다니는 길로 슬로프까지 향하게 됩니다. 아, 장관입니다. 덕분에 케이블카나 스키를 탔을 때와는 또 다른 이곳만의 풍광을 만날 수 있죠. 슬로프에 도착한 제설차들은 이제 각자 헤어져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스위스 최장의 슬로프답게 높이가 상당한데요. 마치 저거 타는 것 같아요. 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약 한 50도 이상 되는 경사 같은데 거길 막 내려가네요. 경사도 경사지만 스키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절벽 옆까지 눈을 밀어야 하는 것이 제설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설차가 다니는 길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15년 경력이라는 운전사의 실력만 믿을 뿐입니다.
ist nicht gefährlich. Ja? Nein. Solange ich keine Angst habe, brauchst du auch keine Sorgen. Ja?한껏 거칠어졌던 알프스의 설산이 제설차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깨끗이 다듬어진 슬로프로 거듭납니다. 내일 아침이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스키어들이 저마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겠죠? 난생 처음 동행한 제설 작업,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No problems. Das ist gut, aber ihr fahren, ja? Das ist gut, ja. Ja, see you again. Danke. Danke.